하고요. 마찬가지 조동사 조심할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Number two. 자, 앞에 홍보했던 그 연장선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조동사 과거형이 독립된 현재형으로 쓰인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이제 설명드렸습니다만 영어의 조동사 중에 자체 과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건 딱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게 뭐냐면요. The present form. 바로 지금 보시는 네 가지입니다. Will. Will과 Can. Can과 May. May와 Shall. Shall이죠. 이 네 가지 조동사만 자체 과거형이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자체 과거형이 없습니다. Must 같은 경우는 과거가 없다 그랬죠. Musted 이런 거 없습니다. 자, 현재형을 과거로 바꿔보겠습니다. The past form. 자, 각각 과거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Would. Mm-hmm. Could. Could. Might. Might. Should. Should가 되겠죠. 자, 이때 위에 세 가지를 먼저 묶어볼게요. 왜냐면 이 세 가지를 묶으면 말입니다. 앞 페이지에 설명했던 것처럼 사실 요놈들이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시제 일치를 맞추기 위해서 과거 시제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요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거의 현재 약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게 훨씬 많습니다. 물론 시제 일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문장 하나짜리에서도 과거를 나타내는 건 바로 could죠. 요 could를 제외하고 나머지 would나 might는 문장 하나 속에서 즉 주절 종속절이 아니라 문장 하나에서 과거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말 좀 어렵나요? 자, 먼저 시제 일치를 맞춰서 과거를 쓴다는 게 뭔가 예문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I tell him that he may go. 자, 나는 그에게 말합니다. 현재 말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그는 가도 좋다고. 현재입니다. 같은 현재인데 내가 그에게 말한다가 아니라 말했다라고 해서 과거로 바꿔보도록 하죠. I told him that he might go. 자, 일반적으로 주절이 과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절 이하, 종속절은 반드시 과거거나 아니면 더 과거인 과거 완료로 써야겠죠. 따라서 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가도 좋다고. 이때 might는 바로 may에 뭐가 맞습니까? 과거가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제 일치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과거로 쓰인 게 맞겠죠. might가.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주절, 종속절 관계가 아니라 문장이 한 개짜리인데 거기에 might가 쓰였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might는 과거를 나타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무슨 말인가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It may be true. 자, 보세요. 그건 사실일지 몰라라는 뜻이겠죠. 현재입니다. It might be true. 그건 사실이었을지도 몰라? 과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may라고 하는 것과 might라고 하는 건 뭡니까? 똑같이 현재 추측입니다. 그건 사실일지 몰라. 그건 사실일지 몰라. 차이는 뭡니까? 쌤이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may보다 might를 썼다는 건 현재에 하나 더 과거를 썼다는 건 그만큼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건 사실일지 몰라라고 할 때 사실일 가능성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겁니다. may보다 might를 쓰면 더 약한 추측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기본적인 개념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바로 현재 may보다 약한 추측, 중요한 건 둘 다 현재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 might라고 하는 게 주절, 종속절, 시제, 일치 문장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짜리 문장이 쓰이면 절대 과거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럼 만약에 그건 사실이었을지도 몰라 라고 해서 과거의 추측을 말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뒤에 따로 그 준비한 강의가 있습니다만 간단합니다. maybe가 아니라 may는 그냥 두고 뒤에 현재 완료 형태인 have pp를 써서 it may have been true 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건 과거의 사실이었을지도 몰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찬가지 may 대신에 might have been true도 가능합니다. 조금 복잡해지고 있죠? 이거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됐습니까? 한 문장 더 보죠. May I come in? 자, 일반적으로 제가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는 허락을 묻는 경우죠. 이때 may도 현재 의미가 맞습니다. 자, 이때 may를 뭘로 바꿉니까? 바로 might로 바꿔보죠. Might I come in? 그러면 문맥상 과거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현재인데 다만 may를 쓸 때보다 뭐가 됩니까?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제가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중요합니다. may나 might.
똑같은 현재입니다. might가 쓰였다고 무조건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처럼 시제 일치인 경우만 might가 과거를 나타내지 그냥 단독적으로 might가 쓰이면 현재나 미래에 아주 약한 추측이나 가능성을 말합니다. 아,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이렇게 시제 일치를 제외하고도 과거로 쓰일 수 있는 건 could밖에 없습니다. 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shall은 어떨까요? shall의 should 묶어보죠. 자, 오늘날 shall의 과거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랬죠. 왜요? 앞에 시제 파트 때 공부했지만 오늘날 shall 자체가 거의 사어입니다. 죽은 단어죠. 따라서 shall의 과거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냥 should, 아, 뭐뭐 하는 게 옳다, 뭐뭐 하는 게 마땅하다,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당위성이라고 하는데 바로 당위성을 나타내는 should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당위성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게 마땅히 옳은 일이야, 이런 뜻입니다. should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must는 좀 강제성이 있습니다만 should는 강제성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이지,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뒤에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예문을 볼까요, 한번? I should meet him. 자, 기본적으로 당위성이니까 나는 그를 만나야 해, 내가 그를 만나는 게 옳은 일이야, 뭐 이런 느낌이 강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should는 말입니다. 일단 자체가 과거 형태잖아요. 사실은 shall의 과거니까 꿀은 과거 꿀이죠. 그럼 당연히 질문 나오겠죠. 쌤, should가 오늘날 자체적으로 쓰여서 뭐뭐 하는 게 옳다라는 현재형이라면 should의 과거는 뭘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과거 형태 없습니다. 마찬가지 must가 과거 형태가 없는 것처럼 should도 따로 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과거로 바꾸려면요 다른 형태로 써야 됩니다. 즉 과거는 두 가지가 있겠죠. 봐봐요. 나는 그를 만나는 게 옳아요, 이런 얘기인데 과거가 되면 뭐가 됩니까? 나는 그를 만나는 게 옳았어, 이거죠. 어? 그를 만나야 했어, 이거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를 만나야 했어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만나야 했는데 못 만난 경우가 있겠고, 나는 그를 만나야 했어, 그래서 만났어 라는 경우가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아, 나는 그를 만나는 게 옳았는데 못 만났다란 느낌이 되는 그 유명한 should have PP를 씁니다. I should have met him. 이해되십니까? 나는 그를 만나는 게 옳았었는데 사실 만나지 못했다란 느낌이죠.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기본적인 조동사는 그냥 두고 말이에요. 그 조동사 뒤에 뭘 붙여요? 바로 현재 완료골인 have PP를 붙이게 되면 말입니다. 바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데요. should에 have PP가 붙으니까 만나는 게 옳았었다, 하지만 못 만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는 그를 만나는 게 옳았어, 그래서 만났어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때는 이렇게 씁니다. I have to meet him. 이해되십니까? 나는 그를 만나야만 했어. 의무감이죠. 사실은 이거는 만나는 게 옳았다는 느낌보다 어쩔 수 없는 느낌이 강합니다. 아, 나는 그를 만나야만 했어. 안 만날 수가 없었어. 이런 느낌이겠죠. 따라서 만나야만 했다, 그래서 만났다라는 느낌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조동사 위상 두 번째 걸 했는데 정리하면 말이죠. 사실 영어의 조동사 말입니다. 무조건 과거가 다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의 조동사 중에 과거가 존재하는 건 요 네 가지밖에 없는데 요 네 가지 중에서 요 could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거의 시제의 일치를 맞출 때만 과거로 쓰이지 이 독립된 형태로 쓰면은 과거가 아닙니다. 특히 이 should라고 하는 건 오늘날 shall이 사어에 가깝게 됐기 때문에 should 자체가 뭐뭐 하는 게 옳다, 마땅하다, 당연하다란 의미의 자체 조동사로 또 하나 만들어진 거죠. 이 should는 과거가 없으니까 이걸 과거로 만들려면 should have PP를 씁니다. 뭐뭐 하는 게 옳았는데 못했다. 아, 뭐뭐 해야만 했다는 뭡니까? 바로 had to를 쓰면 되겠죠. 여기 나왔던 예문이죠. 자, 이해가 좀 되셨길 바라고요. 그러면 바로 세 번째 조동사 조심할 것 넘어갑니다. 자, 따라오세요.